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서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하고 밖에서 보는 한국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개선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혹 한국은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도 조금 들어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앞선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외국에서 굉장히 부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의료인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치사율만 봐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그이 의료 수준이 높다 하는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한2% 정도 되니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감추거나 그렇게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대단합니다. 의료 인력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 그리고 약이든지, 진단 장비든지, 진단 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 많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 키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19가 이 폐렴을 일으키는 병인데, 폐렴이 심하면 인공호흡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에크모라는 혈액 속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이런 기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면 외국에 인공호흡기가 모자라서 뭐 애를 많이 먹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일을 내다보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는 준비된 그런 이 의료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코로나19 이 진단 검사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돈 때문에 검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진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건 무료로 검사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교민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에게도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의료 제도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용이 적게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 공공 의료와 민간 의료가 적당하게 이 어떤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영국이든지 이런 공공 의료가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나라에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태가 되었을 때 뭔가 잘안 돌아갑니다. 이 공공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민간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공공과 민간이 적당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국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우리의 이 치료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 기분이 좋은 얘기들이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이 못마땅한 것도 좀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꽤 괜찮다. 그리고 자긍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헬조선이라는 얘기 들을 때요. 이거 외국에서는 자꾸 한국에 와서 참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왜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깨졌을걸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들어와야 이제 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제 안심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은 헬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고 또이 불만도 좀 줄 것이고 행복감도 좀 올라가지고 갈등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새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코로나19 사태인 것 같습니다.